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내년도 첫 예배를 하나님께 또 드릴 때까지 일주일을 잘 견디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마음에 거리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을 제가 설교하다 보면 저도 목사이니까 저도 좋은 얘기 하고 싶을 때가 많고요. 그리고 저도 은혜 받는 부분들이 막 성경 말씀에 무서운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말씀은 잘 은혜를 못 받고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들, 축복 주신다, 뭐 병 고쳐 주신다,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이런 말씀들만 저에게 또 잘 들어와요. 그건 모든 성도들이 비슷할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들이 은혜 받은 말씀만 설교하다 보면 어떻게 균형을 이루기가 어려워요. 한쪽으로만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왜 얘기를 시작하냐면 오늘은 듣기 싫은 말씀 중에 하나, 아주 듣기 싫은 말씀 중에 하나,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령에 관한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를 깨닫게 해준다 그랬어요. 이미 두 가지는 살펴봤어요. 성령은 첫 번째 뭘 깨닫게 해준다 그랬습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 그랬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성령이 임하시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믿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분들이 그때 회개함으로 다시 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의를 깨닫게 해준다 그랬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수동적인 순종과 그리고 적극적인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의를 주셨어요. 수동적인 순종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고 적극적인 순종은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을 적극적으로 완벽하게 지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의인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면 죄가 용서받고 그분의 의가 우리 옷처럼 덧입혀져서 우리가 의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성령이 깨닫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게 된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인데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임하시면 심판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 심판 죽은 다음에 오는 건데 뭐 라고 생각했던 분들, 아니면 심판이 있겠어? 라고 했던 분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확실하게 알게 돼요. 심판은 있다. 그 부분을 내서 오늘 얘기할 거.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들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심판에 대해서 세 가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어떤 것이냐? 첫 번째, 심판은 있다. 분명히 있다.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심판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라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심판은 단 한 명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심판은 있는데 심판은 너무너무 무서운 것인데 피할 수가 없는 것이야. 그러니까 오직 피할 길은 하나뿐이 없구나라는 것들을 성령이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아니 현대인들이 아니죠. 예전에도요. 사람들은 이 심판에 관한 말씀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심판에 관한 말씀들을 듣고 싶지 않아 해요. 그리고 믿고 싶지 않아 해요. 저는 예전에 그 버스의 광고판을 본 적이 있는데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꽤 오래전에 본 기억이 있는데 반기독교 시민연합에서
돈 내고 버스에 광고판을 설치한 적이 있어요. 버스에다가 무슨 광고였냐면 나는 자기의 창조물을 심판하는 신은 믿지 않는다. 이 광고를 싣고 있었어요. 나는 자신이 만든 창조물을 심판하는 신은 믿지 않는다. 아, 그 말을 듣고 저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들의 그 문구가. 가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들이 그 문구를 생각했고 그 문구를 붙인 이유가 뭘까? 이런 건 것 같아요. 사람은 의인이야. 사람은 죄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 없는 인간을 심판한다는 거야. 지옥불에 집어던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이없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 심판을 하는 신을 믿고 싶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사람은 의인이다. 죄가 없다. 신은 악한 것이다. 이것들이 포함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은 의인일까요?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 아담을 만들었을 때는 정직하게 만들었다고 잠언서에 써 있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미 성경을 봐서 알아요. 정직하게 만들었다는 건 의인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인간이 꾀를 내어 잠언서의 말씀은 꾀를 내었다고 그랬어요. 꾀를 내어 죄를 지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죄가 없다고요? 천부당 만부당 아니에요. 사람은 죄가 있죠.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믿고 싶어 하지 않고 알려고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한테 지옥 얘기를 해봐요. 심판 얘기를 해봐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싫어해요. 기분 나빠해요. 모든 사람들은 심판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지옥에 보낸다는 얘기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스킵하든지 무시하든지 비아냥거리든지 분노하든지 하지 그걸 듣고 그래 하나님 믿어야겠구나 라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시대적 흐름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설교자들 중에 많은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심판에 관한 말씀들을 전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교회 내에서도 그 얘기를 전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 대부분의 주일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제 설교라는 걸 해요. 그게 뭐냐, 내가 은혜 받은 것들을 전하니까 성도들도 목사님이 은혜 받은 것들이니까 은혜 받아.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이 은혜 받느냐, 복에 가는 것들이 은혜 받거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에 은혜 받거든요. 그런 것들을 증거하니까 다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얘기만 들으면 성도들은 신앙의 균형을 맞출 수가 없어요. 영적인 당뇨병에 걸린단 말이에요.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척한 날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책별로 성경하고 있어요. 설교를. 강해 설교라고 하죠. 1장 1절부터 끝장까지 쭉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느 날 주제 설교를 한 번 해봤더니 내가 은혜 받은 것만 하게 됐더라고. 내가 좋은 것만 하게 돼.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지금까지 저는 강해 설교를 하고 있어요. 강해 설교가 쉬울 것 같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은 본문도 많고 하고 싶지 않은 본문도 많아. 난해한 본문도 많아. 스킵하고 싶어도 강해를 하게 되면 스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똑같은 것인데 이것만 전하고 이건 안 하면 안 되니까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지금도 이 심판에 관한 말씀도 목사님의 의중이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라는 걸 분명히 아셔서 이 말씀을 집중적 있게 잘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고 성령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나 댁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지옥을 믿어요. 심판을 믿어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심판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근거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심판에 대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만 먼저 살펴보겠어요. 자, 먼저 마태복음 11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서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라. 심판에 관한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하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어요. 또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다 기억해서 심판날에 신문 받을 거야.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들 일거수 일투족을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심판받을 것인데 그 중에 하나의 기준점이 뭐냐? 네가 한 말, 네가 한 행동 다 기준점이 되어 심판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1절 42절 시작.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까지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 때에 심판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심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볼게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또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작정했다는 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 날을 작정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반드시 있다는 확신이 들어와요. 성경적 근거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독해 보시면 알겠지만 구원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거 아셔요? 심판에 관한 말씀이 구원에 관한 말씀 못지않게 많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심판이 있으니까 구원에 관한 말씀하시는 거고 심판은 뭐예요? 구원이 있으니까 심판에 관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제일 많은 게 구원과 심판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의심하시면 안 돼요. 심판은 있구나. 이것을 분명히 성령은 깨닫게 하신다. 두 번째, 성령은 왜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냐면 근거가 있어요.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요. 공의가 충족되어져야 돼. 공의가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 공의가 충족되어지지 않은 것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공의로우신 분이요. 심판은 그래서 분명히 있는 거예요. 사랑이 많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것뿐이요.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시고 목회자들을 통해 설교를 통하여 회개할 거리를 주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이 많다고 해서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기회 가운데 여러분 빨리 붙잡아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게요. 이사야 45장 2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구원과 공의가 같이 나와요. 나는 어떻게 해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공의와 구원과 심판은 연결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공의롭기 때문에 공의를 행한 자는 구원하시고 공의롭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지 않은 자는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라고 성경에 써 있다. 또 보세요. 시편 89편 14절입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의와 공의. 구원은 누가 받아요? 의인이 받아요. 공의는 뭐예요? 심판할 때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 같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가 된다.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라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믿을 수 없죠.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정답이고 확신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구나, 이런 걸 깨달아요. 저는 시편 73편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을 그대로 투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는 목사로서, 또한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물론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지키지 못하면 회개도 하고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나름대로. 하나님 안 믿는 분들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훨씬 더 비교해, 굳이 비교해보자면 우리가 더 의롭죠. 그렇잖아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우리보다 그들이 잘 사는 것 같아. 오히려 건강한 것 같아. 오히려 성공하는 것 같아. 나는 다 실패하는 것 같고,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저주받은 인생 같아. 난 하나님 믿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능욕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아. 그럴 때마다 속상하잖아요. 저도 그럴 때 많거든요. 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던데 저 사람은 기회주의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나보다 잘 나가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거든요. 자, 시편 73편이 그런 내용이에요. 아삽이 쓴 시인데, 다윗의 찬양대장이었던 아삽이 신앙이 참 좋은 분인데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분인데 사생활 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악이 흥황하는 것 같고 의가 자꾸 망하는 것 같고, 그래서 속상한 거예요. 그것을 울분을 통하며 하나님께 시를 쓴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막 쓰다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요.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가 감사하며 후반절에 또 시를 써요. 그 얘기를 한번 보겠어요. 시편 73편 17절부터 19절 말씀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가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의인보다 악인이 흥황합니까? 라고 하다가 그가 깨달아. 뭘 깨달았느냐. 자,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의 종말이 뭐예요? 그들의 심판이에요. 그들의 심판당함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막 하나님께 울분을 토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깨달은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현실을 보고 내가 울분을 토했는데 그들의 마지막을 깨달은 거예요. 그 마지막이 뭐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미끄러운 곳에 두신 것이구나. 그리고 파멸에 던지실 것이구나. 여러분, 지금은 겨울이지 않습니까? 빙판길이 있어요. 빙판에서 미끄러져 본 적 있으시죠?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어디 건물에 올라가다 미끄러지면 잡을 것이라도 있지. 그런 데는 짚을 것이라도 있지. 빙판길은요, 넘어지면 잡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낙상하는 거예요. 그냥 엉덩이를 찌든지 앞으로 꼬꾸라지든지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는 거야. 기회가 없어. 안 넘어질 기회가. 이게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멸시하는 악인들은 흥황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현실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람인지라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관심이 많은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현실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내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이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옵니까? 그거는 시중서적에 가면 성공할 수 있는 거, 주식 잘하는 법, 돈 많이 법, 거기 나와 있어.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내 영혼이 잘 되는 법이 나와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육신은 하나님이 그냥 먹고 살만하게 하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지막 때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야, 아삽이. 아, 나는 현실을 봤구나. 그들의 종말을 보니까 하나님은 미끄러운 곳에 두셨구나. 결국 마지막에는 그들은 파멸될 것이구나.
그들은 너무너무 황폐해질 것이구나. 내가 놀라울 정도로 갑자기 망할 것임을 내가 알았노라. 그러면서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내가 공의롭지 못한 분이라고 착각했군요. 공의로운 분이세요. 지금 그들의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되는 게 아니었군요. 라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망하게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서 어렵죠?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돕는다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했어요. 현실도 망하지 않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 너희 영혼을 내가 구원하리라. 우리는 그래서요. 현실도 망하지 않고 내세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현실에서 흥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흥황하든 말든지 신경을 안 쓰시는 것뿐이야. 그런데 반드시 그들 내세는 망하게 되어 있다. 왜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니까. 이게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20세기에 부흥하는 교회 중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벨뷰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멤피스 지방에 있는 그 교회인데 로버트 리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요 참 재밌는 분이에요. 부흥회를 하는데 평생 동안 본문 하나 설교 제목 하나 가지고 부흥했어요. 그 부흥의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언젠가는 갚을 날이 온다가 제목이었어요.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를 부흥회 때마다 설교를 한 거예요.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무슨 내용이냐? 아합과 이세벨이 왕과 왕비잖아요. 현실 속에서 정말로 그보다 잘 될 수가 없어. 왕이잖아요. 왕보다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너무 악한 사람들이야.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 땅을 다 빼앗아서 그들을 아프게 하고 죽이는 사람이었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고 이세벨을 땅바닥에서 개가 핥는 그 죽음을 맞이하게 하잖아요. 그 설교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악을 행하려면 하십시오. 마음대로 사십시오. 즐기려면 즐기세요. 타락하려면 타락하세요. 마음대로 사세요. 그런데 갚을 날이 옵니다.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언젠간 갚을 날이 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죄 가운데 돌이키며 많은 회개를 하며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언젠간 갚을 날이 있어요. 그 언젠가가 어디겠어요? 우리의 종말에. 우리 심판에.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래서요. 안 믿는 분들은 심판이 두려운 거지만 믿는 분들은 심판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원래. 왜? 이 땅에서 우리가 공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흥황하는 걸 보다가 마지막 때에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는 걸 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위로가 돼야 돼. 심판을 두려워하면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두려우니까 믿었냐? 믿었으면 위로가 되라 이거예요. 심판이. 우리는 그 심판이 위로가 돼야 된다. 또 성경을 보면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증거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것이 증거냐? 십자가가 증거예요.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가 심판이 있다는 증거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렸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다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순간적으로 예수님은 죗덩어리가 된 거예요. 죗덩어리. 죄의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당하지 않게 된 거잖아요.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심판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십자가는 심판의 자리예요. 심판의 자리. 예수님이 심판받은 거예요. 나 대신에. 그런데 심판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심판이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괜히 진 거예요. 질 이유가 없죠. 그리고 심판이 없다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괜히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저께 이제 성탄절을 보냈잖아요. 괜히 오신 거예요. 성탄절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부활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전부 다. 십자가가 바로 심판이 있다는 증거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래서 심판을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돌아가셨구나. 나도 원래 죽어야 되는 예수를 믿어야지 라고 여러분들 위로를 얻고 그 심판을 기억하고 묵상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분명히 묵상해야 된다. 또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도 심판하기도 한다는 확신을 주셔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생각해. 사람들은 말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어떻게 동정녀 처녀가 잉태를 하냐? 어떻게 남편이 없는 여자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가 있어? 동정녀가 어떻게 예수를 탄생시킬 수가 있어? 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말해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나냐? 사람들은 말해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 그거는 철저하게 인간적인 상식에 의한 말 아니에요. 인간은 못하죠. 그런데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한다. 하나님은 다 하니까 심판이 있겠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간은 심판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 아주 유능한 재판관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유능한 판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 판사가 온 인류를 다 재판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아무리 유능해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단 한 번에 다 심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이거를 믿게 하는 게 누구냐? 성령이다. 이걸 믿으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확신한다는. 자,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요한계시록에 써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이 두 권이 있대요. 요한이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갔는데 책이 두 권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책이 뭐예요?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뭐예요? 행위를 따라 책들 즉 행위를 따라 쓴 행위책이 있는 거예요. 책이 두 권이 있는데 이 두 권의 책들을 갖고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거 보고 심판하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네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 때문에 상급 심판을 하신다. 두 가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은 사람은 한꺼번에 다 심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왜? 그분은 능력이 있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 자, 성령이 오시면 이와 같이 심판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이 어떤 것이냐? 굉장히 무서운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심판에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자 보세요. 잘 보시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땅도 하늘도 너무너무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소리예요. 이게 심판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땅도 도망가고요 하늘도 도망갈 정도로 무시무시하다는 걸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한 거예요. 심판이 그와 같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하늘도 도망가고 땅도 도망가는데 인간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 심판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무섭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예표하신 게 꽤 있어요.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표로. 사람들이 심판을 잊어먹을 만하면 이 예표로 자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무섭다. 두렵다. 긴장해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가장 중요한 예표가 뭐겠어요? 노아와 홍수입니다. 홍수 사건이에요. 그거는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을 예표하신 거예요. 물로 모든 사람들이 죽었어요. 노아와 그 식구 빼고는 다 죽었어요. 방주에 있던 사람 외에는 다 죽었어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신 후에 어떻게 했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9장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정말로 물로 심판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또 죄를 져요. 하나님을 잊어먹었어. 심판을 만만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또 심판하셔. 그게 뭐예요? 롯. 롯.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비를 보냈어. 불바다가 됐어.
누구 살았어요? 롯과 그 두 딸만 살았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하나님이 다 심판하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만 불로 심판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샘플이에요. 샘플. 예로 든 거예요? 그냥 예표하신 거예요? 너희들 심판이 이와 같아. 노아의 홍수처럼 또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렇게 내가 심판할 것인데 이래도 안 믿을래? 이렇게 무서운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돌에 돌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이건 뭐냐?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기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마저도 다 무너졌어. 하나님이 스스로 무너뜨린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나는 이와 같이 피할 곳이 없을 정도로 다 무너뜨릴 거야. 라는 예표예요. 이것도.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안 믿고 또 죄를 지니까 수많은 자연현상을 통해서 지금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2010년도 IT 대지진 기억하십니까? 제가 어저께 다시 검색해봤어요. 몇 명이나 죽었는가. 깜짝 놀랐어. 23만 명이 죽었어. 그 지진으로. 그리고 30만 명이 중상을 입었어. 그리고 180만 명이 이재민이었어. 단 한 번의 지진으로 23만 명이 죽었어. 직사했어. 이것도 예표예요. 예표. 하나님의 땅 한번 딱 흔들리니까 23만 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들은요.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표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니? 왜 죄짓고 살아? 왜 자꾸 날 잊고 살아? 하나님이 잊을만하면 예표하시는 거예요. 잊을만하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 잊고 살다가 지진 한번 나라면 야 자연이 이길 수 없어 라고 말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연이 무서워. 그 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서워라고 하는 것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지 그 사람들. 자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연을 무서워합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래서요 사도들은요 왜 목숨 걸고 복음 전파했을까요? 왜 목숨 걸고 왜 복음을 전파하다가 사형 선고당하고 순교당했을까요?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성령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심판이 있는데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즉 유대인들을 위하여 내가 유대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들이 구원받는 바 그것이 내 소원이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나를 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어요. 그들이 심판받는 게 얼마나 괴로운 줄 알았기 때문에 복음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고륙 친척을 위하여 주위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이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도 모르고 살았습니까? 잊고 살았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얼마나 심판이 무서운 줄 아십니까? 이것도 역시요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십자가를 아까 제가 십자가 얘기했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십자가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어요. 피땀 흘리며 기도했어요.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습니까? 그 기도할 때요. 그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아들아 말씀하신 적 없어. 그냥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그냥 혼자 기도하다가 혼자 지나가기 없어서 한 거지 하나님이 응답하신 적이 없어. 외면했지. 그 십자가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외면했어. 듣질 않았다니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를 죽일 작정을 한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예수님을 못 살게 굴는지 몰라요. 빨개 벗기고
창으로 찌르고 가시면 열려간 찌어놓고 예수님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 단 한 번도 그 예수님께 위로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아. 보세요 성경에. 아들아 내가 도와줄게 힘내 하신 적이 없어. 심지어 마지막에 예수님이 정말로 주님께 하나님께 외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목소리에도요 하나님이여 한 번도 대답 안 해. 외면해. 철저하게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그냥 해버린 거예요. 철저하게. 외면해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하늘이 깜깜해지고 흑암 가운데 있어. 그런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 한 번도 예수님 위로하지 않아. 무슨 소리예요 이게? 당신의 독생자 예수도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의의를 위해서 철저하게 희생양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죄인 하나 눈 하나 깜빡하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하시겠어요? 깜빡하지 않지. 여러분들 하나님 외면한다면 하나님 무시한다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기회를 줄게 하겠어요? 안 하신다. 이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한 번도 그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대답해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겠냐고요. 안 해주신지. 심판 아래 오기 전에 그 전에 예수를 빨리 믿어야 돼요. 그래서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것을 성령은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마지막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누가 심판받느냐 이거예요. 누가 심판받겠어요?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써 있어요. 본문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누가 심판받아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누구예요? 마귀를 말해요. 사탄을 말해요. 그 마귀가 심판받을 것임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과거형으로 썼어. 뭐라 했어요? 이미 그 마귀는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았대요. 자 이거는 간단하게 쓰여있지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 임금을 추종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았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마귀가 우두머리 아닙니까? 세상의 우두머리. 우두머리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도 심판을 받았다는 소리예요. 자, 성경은 두 부류의 사람뿐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으면 다 안 믿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요? 마귀를 추종하는 사람이요. 애매한 사람 없어. 나는 마귀를 추종하지 않는데. 아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전부 다 마귀를 추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다 악이냐? 그러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과거형이란 말이에요.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했을 때에 이미 그 죽음을 깨뜨렸어. 그때 마귀의 머리가 박살난 거예요. 창세기 써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그 부활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 거예요. 깨뜨린 거 끝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보면 이 마귀가 누구예요? 원래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쫓았어 천국에서. 그래서 쫓겨났고 머리가 박살났고 그리고 이미 그 마귀는 무적행에서 붙잡혀 있는 자예요. 이 마귀는 이미 심판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게 있어요. 왜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으며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어떻게든 지옥불을 끌고 가려고 애를 쓸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성경에는 심판을 이미 받았다고 했는데 왜 마귀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유혹할까요? 왜 지옥불을 끌고 갈까요? 그거는요 이미 심판을 받았으나 집행은 안 된 거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법원에서 판사가 너 사형이라고 말하면 교도소 가자마자 죽는 게 아니에요. 집행일은 따로 있어. 아무도 몰라. 그 사람이 1년을 더 살지 10년을 더 살지는 아무도 몰라. 집행일에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심판은 이미 끝난 거예요. 마귀는 이미 심판이 끝났어. 이제 끝났어. 마귀는 그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총동원하여 지금도 같이 지옥불로 갈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의 사명 그거 하나야. 어떻게든 하나님 안 믿게 하려고, 어떻게든 같은 지옥 가려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의 유혹에 빠지면 안 돼. 이미 그는 심판받았어요. 그를 따라가는 순간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심판받는 거라는 거예요. 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성령은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미 마귀는 심판받았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피할 길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피할 길이 있다라고 성경은 써있어요. 뭐겠습니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유일하게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내가 그분을 믿으면 내가 의를 입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믿는 게 복음이에요. 그 외에는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복음 외에는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듣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기에 지금 이 복음을 들고 다른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이 믿음 잘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았사오니 이 심판이 우리에겐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성령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이 있는지 심판이 있는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확실하게 있음을 알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이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게 해주옵소서. 산도 도망가고 땅도 도망할 정도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것임을 알아서 우리는 이 심판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며 이 복음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저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심판이 있는지도 모르고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애쓸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사도 바울도 내가 저주받을지라도 그들이 심판받는 걸 내가 용납할 수가 없으니 복음을 증거한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결단합니다.